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집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가을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양옆으로 갈대밭이 이렇게 촥 길이 있습니다. 길 이쁘죠?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바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갈대밭을 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. 도시에서 살 때는 꿈도 못 꾸는데요. 곧장 뭐 뒷산이나 올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집에서 바로 현관문을 열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갈대밭이 이렇게 쫙 나 있고요.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행복하네요. 차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친구 되게 멋지고 여기 카페는 진짜 처음이구나.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강력 추천합니다. 전망도 좋고요.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분위기 진짜 좋네요. 친구 여행 가죠. 함께 와서 한 잔이라도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해놨네요. 멋지네요. 분위기 좋고 좋습니다. 풍경이 너무 멋져서 좋네요. 오늘 날씨가 약간 좀 흐린데 그 나름대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요. 커피도 마시고 유치한이 만나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설명란에다가 이름, 주소 올려놓겠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분위기는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들하고 같이 와도 무인 카페 앞에 멋진 바다도 있고요. 너무 멋있네요. 날씨가 약간 좀 흐리긴 하지만 잠시 머물러서 커피 한잔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. 멋있다. 춥다는데 조금 춥네요. 여러분들 많이 놀려고 오시고요. 혼자 와서 드셔도 좋고요. 친구 연인 가족,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이 와서 부모님 모시고 오셔서 멋진 추억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앞에가 바로 바다라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.
정도도 친 것 같아요. 멋있다. 카페 주변으로 한번 영상을 담아볼게요.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런 아주 멋진 풍경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아, 멋있다. 주변에 음식점하고 상가들도 많이 있고 순두부도 있는 것 같아요. 순두부도 맛이 있는지는 뭐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상점 식당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. 한번 와서 혼자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여럿이 와야 맛있더라고요. 혼자 먹으면 맛있는 음식도 맛있어요. 근데 여럿이 먹으면 맛없는 음식도 되게 맛있더라고요. 여럿이서 와서 먹어요. 되도록이면 지인분하고 같이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음식 맛도 두 배로 즐겁고 좋을 것 같아요. 아, 멋지다. 오늘 하루도 날씨가 약간 흐립니다. 오늘 제주도 날씨는 약간 흐려요.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앞에는 바다인데 계속 직진하네. 오, 바닷바람. 와, 멋있다. 와. 오, 오.
또 등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것도 많이 파네요. 백년초 뭐 비누, 소주 막 좋은 것도 많이 파네.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많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선물 백년초 소금도 있고 백년초 비누, 백년초 관절염 뭐 크림, 백년초 바디로션 좋은 거 되게 많네요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300년 되게 많죠. 300년 300년 내려가면은 더마파크 말 쇼하는 데 나오고요. 좋네. 야간에는 여기 불도 들어오고. 다른 장소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